네, 울진 삼척 산불 8일 차인 3월 11일 17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간 진화 상황입니다. 먼저 오전에 어제까지 좀 애를 많이 먹였던 울진 소광리 금강송 지역에 침입한 화선 방어와 제거를 오전에 마치고 오전까지 주불 진화를 마치고 오전에는 총 산림청 헬기 17대를 포함해서 지상진화대, 또 특전사, 해병대, 소방 등 860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이 소광리에 들어온 잔불 정리에 굉장히 매진한 진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이 소광리에 투입했던 산림청 헬기 중에서 세 대만 남기고 나머지 헬기와 여기서 활동하던 군 헬기 48대 등 총 70여 대의 헬기를 응봉산 이 산불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10구역, 11구역, 14구역에 총 집중해서 진화했고 이 지역의 화쇄를 조금 약화시켰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방 헬기라든가 임차 헬기 등은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돌발 상황에 대비를 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산불 영향 구역은 53헥타르 정도, 그게 이제 소광리 지역에 요게 좀 늘어난 화선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총 21,211헥타르가 총 산불 영향 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할 야간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마지막 타겟인 이 응봉산 본진에 대한 타격은 일몰 시간까지 현재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몰 시간까지 항공기를 활용한 진화를 추진을 하고요. 다만 야간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인력을 투입할 만큼 화쇄가 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 타격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가 된 이 소광리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산불이 커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야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서 3중 방어 대책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진화대와 특전사, 해병대 등 인력을 강화해서 1차 방어선을 치고 임도 주변으로 임도를 좀 더 긴급히 확장을 했습니다. 좀 긴급히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긴급히 확장을 했고 여기에 소방차 81대를 배치해서 2차 방어선을 쳤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수리원 헬기라고 있는데 그 수리원 헬기를 배치해서 약 2,500리터급 담수 능력이 있는데 그 헬기를 배치해서 혹시라도 좀 더 불길이 커진 사례가 있을 때 즉시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투입된 자원 중에 헬기는 어제보다 오전보다 5대가 늘어난 8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5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특히 헬기와 관련해서는 어제 며칠 동안 탄 대구 달성 산불 진화에 미군 헬기 5대가 들어와서 한미 공조를 발휘해 줬는데요. 그 덕에 5대를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 인력은 오늘 총 3,851명을 운영합니다. 이 인력에는 오늘부터 투입된 특전사 200명,
또 경찰 기동타격대 등 경찰력 219명이 포함됩니다. 왜 이런 특수부대나 이런 특수한 분들을 데리고 오냐면 이 응봉산 지역에 투입할 인력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내일 상황은 기상이 내일 상황은 오전에 북서풍이나 서풍, 약한 서풍, 또 방향이 또 바뀌어요. 동남풍 정도로 바뀌는 약간 바람이 강해지는 이런 정도 바람으로, 이런 정도 기상으로 시계도 양호하고 진화하기에 적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력은 모든 진화 역량을 이 마지막 타겟인 응봉산 산불을 잡는데 주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응봉산 지역이 이 소강리와 마찬가지로 돌산입니다. 자갈산이에요. 속에 이제 돌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진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굉장히 여기 소강리 할 때도 이 응봉산 자락인데 왜 어려웠냐 하면 속에 갖고 있던 돌이 달구어져서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열을 가지고 있는 산의 산불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른 산에 3배의 물을 쏟아보야만 같은 효과가 나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리고 산세가 험해서 인력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화쇄가 좀 약화돼서 인력 접근이 가능하면 좀 엄정한 선발로 특전사 등 굉장히 숙련된 인력을 선발해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